Adventures in Stereo. Listen. 오랜만에 만나도 늘 어제 본 것처럼 항상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처럼 말이죠. 언제 봐도 참 사랑스러운 배우 윤은혜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할게요. 오늘의 아주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는요. 저에겐 영원한 귀요미 막내이자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연예인입니다. 윤은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윤은혜 씨라고 자꾸 하니까 굉장히 낯설고. 은혜야 이런 그 약간 귀엽게 언니가 저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성까지 붙이니까 이게 성 좀. 성 붙이는 거 좀 안 좋아하고. 저도 안 좋아해서 어색하네요. 네. 네. 어, 아무튼 러브 나인에 또 네.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영광이고 원래는 좀 일찍 나오면 좋았는데 네. 언니가 안 불러주셔서 왜냐하면 아, 제가 먼저 말하기 조금 뭔가 쑥스럽고 어, 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이때 아, 아. 불러야겠다. 아, 빅피처가 있었군요. 그럼요. 도움이 계속, 돼야 될 텐데 계속 남겨두고 네. 있었죠. 네, 감사하네요. 근데 이렇게 또 네. DJ와 게스트로 처음이잖아요. 네. 어때요? 저는 지금 언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언니의 빨개지는 자꾸 얼굴을 보면서 아, 저보다 언니가 조금 더 민망해한 거는 아닌지 아, 이런 생각도 되고 이게요. 네. 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지만 어제 전진 씨가 네. 이 자리에 계셨었는데 한 시대를 같이 한 아는 사람이 나오면 네. 이상하게 막 부끄럽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한정희님께서 네. 두 분 오늘 어떤 티키타카를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되네요. 서로를 잘 알고 있어서 긴장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티키만 하고 끝나면 안 돼. 네. 제가 어떻게든 네. 타카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지난주에도 허지웅 쇼에 출연하셔서 네. 제 얘기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어, 저기 옆에 바로 스튜디오였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또 여기 바로 옆자리로 오니까 네. 좀 집에 온 것 같고 옆방에 온 것 같고 좋네요. 이 자리가 네. 터가 좋은가 봐요. 아,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편안하다고 네. 아, 오자마자 기도했는데 터가 좋나요? 그렇구나. 네. 아니 요즘 또 윤은혜 씨가 다양한 프로그램 네. 출연하면서 배우나 가수가 아닌 사람 윤은혜에 대한 매력이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네. 어떠세요? 원래 사람이었는데 아니 사람 냄새가 좀 더 나는 걸 좋아해 주시는 거는 같아요. 좀 예전부터 배우였을 그러니까 배우로서 좀 이렇게 잘 됐을 때도 네. 옆집 동생 같고 좀 옆집 이렇게 누나 언니 같고 뭐 누나는 별로 없었고 옆집 언니 같고 그런 이미지들을 조금 더 사랑해 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윤은혜 씨에게 금손 연예인. 근데 이건 정말 저도 인정하는 게 뭐든지 되게 뚝딱뚝딱 하잖아요. 네, 저희가 그 예전에 갔을 때도 네. 특히 손으로 하는 걸 언니도 좋아하고 맞아요. 저도 좋아하고 네. 둘만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아기자기한 걸 언니가 좀 더 좋아하고 네. 저는 아기자기하고 좀 공들이는 것보단 이게 툭딱툭딱 하는 걸 좀 좋아하고 맞아요. 저는 굉장히 또 하나하나 막 정성 들여갖고 네. 막 너무 오래 걸리는데 성격 안 좋아질 것 같은 네, 그런 맞아요. 작은 것들 어, 하나하나 할 것 같은 거 특히나 목걸이 같은 거 엉키면 다 저에게 주셨죠. 맞아요. 언니가 저 다 그런 풀고 거 있었죠. 너무 좋아요. 푸는 거. 집에 많은데 몇 개 좀 보내드려도 될까요? 한번 가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요리를 또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 최근 근데 또 새롭게 생긴 취미가 있나요? 어, 새롭게 생긴 취미라기보다 네. 사람들이 하도 물어봐 주셔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취미인지 뭐 어디까지를 취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될 때 뭘까지 얘기해야 될까 해서 저번에는 마사지까지 얘기했거든요. 마사지요? 네, 손으로 하는 거. 그래서 어, 워낙 유명하신 김무혜 원장님한테 전수 받아서 그쵸, 그쵸. 이제 어, 손으로 마사지를 이렇게 배웠는데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을 때 너무 웃어주시는 거예요. 어머.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이 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예전에 왜 언니 프로필 찍을 때 그런 컨셉 다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었잖아요. 해주셨죠. 근데 뮤직비디오도 이제 찍고 편집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아, 영상까지 손을 댔다고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하는 것, 너튜브도 네. 네, 그런 네, 편집을 제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맡겨야 왜 되지 않을까요? 혼자요? 힘들어요. 왜 그래? 혼자 하지 마요. 6개월을 하는데 네. 그래도 직접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좋아해 주시는지 또 어떤 것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조금 사실은 배워가면서 해서 네. 저는 좋았는데 네. 매주 하는 게 사실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정말 아 그 남편분 하시잖아요. 하고 있죠. 네. 영상 향복.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혹시 뭐 맡길 데 없으면 이쪽에 싸게 자막 좀 어떻게 네, 싸게 저희가 아니면 뭐 음식으로 괜찮아요. 아니면 예전에 저희한테 네. 또 옷을 네. 아. 또 한 진짜 한 톤인가요? 진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유. 그걸로 내가 편집 자막은 한번 넣어달라고 아직 한 톤이 또 남아있는 그러면 자막을 네, 아, 1년짜리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너무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요. 네. 꼭 잘하지 않으면 어때? 또 하다가 그만두면 어때? 일단 도전해보고 나랑 맞는 걸 찾아봐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두면 어때는 조금 사실은 저 성격상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해보고 못할 수도 있지 이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못할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다 잘해요. 맞아요. 네. 이 완벽주의인 그 사람들이 저도 그랬었어요. 네, 비슷한 카테고리가 네. 있었죠. 근데 진짜 그런 마음 갖기까지 쉽지 않거든요. 내려놓으니까 행복하죠. 너무 좋죠. 너무 좋다. 행복해야죠. 저도. 맞아요. 내려놨어야 돼요. 행복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럼요.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잘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네. 살쪄요 지금. 죽겠어요. 아 우리 최은주님께서 와 은혜씨 은혜씨 보면 괜히 네.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오셨는지 궁금해져요. 아니 또 혼자 아, 네. 아 맞다 그때 네. 저 초대해 주셨을 때 네, 더워 그 덥네요. 네. 라자냐 있죠. 여기 네. 덥다고 말씀드렸죠. 네. 라자냐 있잖아요. 네. 나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근데 언니가 진짜 맛있게 얘기해야죠. 드셨나봐요. 왜냐면 언니가 미안해서라도 사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라자냐를 또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언니가 맛있게 드신 거구나 했는데 오늘 또 얘기해 또 주셔서 얘기해. 아, 다음에 꼭 라자냐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네. 그 고기 맛이랑 그 소스 맛이 아직도 아, 생각이 그렇게 나요. 진짜 맛있었어요. 뭐 드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저 지금 가서 먹으려고요. 아직?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이제 일을 하고 와가지고 아. 좀 먹을 시간이 애매해서 잘 못 먹었어요. 그랬구나. 근데도 이렇게 그럼... 부어있는 건 정말 많이 내려놨나 봐요. 아, 뭐 드실 거예요 이따가 저녁에? 저희 매니저가 고기 파티 하자고 아, 그래요? 같이 사니까.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은혜 씨 신청곡 한 곡 들어볼게요. 어떤 뭐 인연이 있나요? 제가 뮤직비디오 찍었습니다. 그럼 들어야죠. 제가 좀 네, 저렴하게 네, 아예 아. 돈 안 받고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볼게요. 은희의 그곳에 있었다. 애가 타게 너를 기다려줘 나를 결국에 나는 오롯이 너를 은희의 그곳에 있었다 함께 들었습니다. 아 영상이 어떨까 기대되네요. 저희 같이 사는 언니 뮤직비디오였어요. 아 그분 네. 네. 언니 노래를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지금 네 그러니까 원래 너무 잘하고 아, 너무 매력 있고 네 그렇네요. 네. 꼭 찾아보겠습니다. 자 감면의 러브나인 오늘은 윤은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옥수동 윤식당을 목동에서 잠깐 개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명 오늘만 목동의 윤식당. 원래 식당이라는 네. 곳이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대화가 어우러져 힐링을 하러 가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혹시 네. 지금 고민이나 걱정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따스하기로 유명한 윤식당 주인장 윤은혜 씨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주면 좋을까요? 뭐 그리고 친구에게 해주면 매운 좋은 거 요리. 맞아 이런 네. 것들. 그리고 초딩 딸을 위해서 처음으로 빵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남자인 제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빵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윤수님께서 오늘은 너튜브 업로드 해주셔서 라디오 듣기 전에 다 보고 왔어요. 편집도 네. 잘하시는데 중간중간에 그림이랑 글씨도 직접 그리셔서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하셨어요. 이분 네 너무 저에게 힘이 되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늘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고 제일 먼저 이렇게 조금 모니터링 해주시는 그런 분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분이시구나. 근데 요즘 가끔 이게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칭찬인 것 같으면서 약간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봐도 칭찬이야?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헷갈리게. 그게 이제
본인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충격적인 거 뭔지 아세요? 클로즈업 하지 말라니까 너무 피곤해 보인다는 거예요. 뭐지? 그거는 마상인데 그거는 그죠? 약간 그런 거 있죠. 마음의 상처예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좋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거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클로즈업 몇 개 좀 빼고 그러면 되죠 뭐. 네. 김다희님, 2006년 궁 촬영하셨을 때 태어나서 촬영하셨을 때 태어나서 그때 태어나신 나 깜짝 놀랐네. 네. 촬영하셨을 때 태어나서 네. 처음으로 본 연예인이 윤은혜 씨였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미모 비결이 뭔가요? 술을 끊는 게 아, 근데 진짜 확실히 네. 피부나 이런 게 네. 영향이 있어요. 좋아요. 네. 확실히? 확실히 좋아요. 정말 정말 달라요. 제가 몰랐다가 네. 저는 예전에 술을 마셨을 때도 막 안주를 먹거나 그런 네.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좀 불면증이 심해서 이제 술을 마셨던 건데 불면증도 이제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술을 안 먹으니까 굉장히 피부가 좀 예전보다 확실히 좀 더 건강해졌어요. 네. 아니 뭐 드셔봤자 얼마나 드셨겠어요. 정말. 아 그랬구나. 네. 그랬군요. 좀 방황했던 29살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는데 맞아요. 술이 피부에 확실히 안 좋긴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따로 뭐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있나요? 좀 관리를 중간중간 피부 타입에 맞게끔 피부 관리 무슨 샵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그때마다 네. 좀 관심 있게 좀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오늘은 황사가 좀 있어서 마스크를 오래 썼어 하면 좀 진정할 수 있게끔 좀 그래도 좀 꾸준히 하고 네 클렌징도 확실히 좀 1분 하는 것과 30초 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꼼꼼하게 달라요. 네. 지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게 이런 말씀 드려야 되나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참 활동할 때는 전 피부가 너무 좋았었어요. 저희 근데, 다 좋았죠. 근데 쉬니까요. 네. 이게 잘 더 안 좋아지는 게 뭔지 아시죠? 굳이 제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클렌징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조혜숙님이 은혜 씨 빨리 드라마든 영화든 보고 싶네요. 계획 있으실까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워낙 여러 가지들 때문에도 막 이렇게 작품들이 많이 돌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계속 이렇게 드라마, 영화, 신호 보고 있어서 네. 이제는 사실은 뭐 잘 될 작품 좀 인기가 있을 만한 작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좀 해보고 싶은 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기대되네요. 어떤 모습으로 또 저희에게 눈물 콧물. 아니 저는 은혜 씨가 그 연기할 때마다 선포하신 거예요? 눈물 콧물? 연기할 때 네. 우는 모습이 네. 그렇게 막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는 걸 보면 저도 막 따라오게 되는데 조금 네. 너무 슬프게 우는 배우 같아요. 보면은. 다른 배우들을 울 때는 그렇게 동생이라 그런가? 모르겠는데 네. 확실히 좀 우는 연기할 때 예쁘다고 네네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쁘게 잘 계속 울어요. 울어야 되나? 우는 게 예쁘다고 해 주시니까 밝은 것도 네. 예쁜데 우는 모습도 참 예쁘게 그리고 마음을 잘 이렇게 감동시켜 준다 그러나요? 근데 저는 좀 감동인 게 네. 언니가 뭐 이렇게 뭘 봐도 저한테 문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언니 성격이 좀 뭐랄까 내성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모니터를 계속 해주신다라는 걸 네. 들으면서 역시 친데레였구나. 간데레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은혜 강하게 커야 돼. 감사하고 좋네요. 네 좋아요. 자 그럼요. 얘기하다 보니까 노래를 못 듣고 계속 미뤄지죠. 반가워가지고 네. 자 그러면 2부에서는요 오늘만 목동의 윤식당 여러분들 사연 또 이야기 해볼 텐데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2부로 네. 돌아올게요. 모두 지나갈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감미연의 러브나인 감미연의 러브나인 2부가 시작됐고요 배우 윤혜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은경 님이요
다이어트 음식으로 맛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앞뒤가 맞진 않지만 추천해 주세요. 살 과다로 슬퍼요. 이제 여름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민해 볼까요? 와, 진짜 사실 뭐 평생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워낙 그런 게 잘 나와 있어요. 그쵸? 곤약 밥. 곤약으로 만든. 네. 네. 그러면은 뭐 칼로리가 적죠. 뭐 진짜 일반 쌀밥처럼 맛있을 순 없지만 네. 확실히 좀 괜찮아요. 그리고 먹을만해요. 그러니까 볶음밥을 해서 드실 때 그렇게 네. 드시면 조금 더 칼로리가 확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곤약면 아니면 두부면. 두부면. 네. 그런 걸 파스타에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두부면으로 네. 파스타에 드시면 색다를 것 같아요. 맛도 있고. 네.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래요? 네.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네. 요즘에 자꾸 야식을 먹어요. 자, 김지연 님이요. 고3 수험생 딸이 사춘기인지 요즘 많이 까칠하네요. 은혜 씨도 사춘기가 있었나요? 이런 딸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줄 수 있는 음식 추천해주세요. 어렵네요. 다 질문이. 아,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만 목동의 음식당 네. 지금 오픈했습니다. 저는 네네. 사실 이제 아까랑 좀 이제 반대되는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그 순간만큼은 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네. 따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따님이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까주는 거야. 아이고 스트레스 받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 입에 넣어주고 아니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는 게 네. 제가 2006년 때부터 마시는 그 라떼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먹을 때 그렇게 얌전하대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들이 혹시나 안 좋은 소식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그게 흔들어서 빨대를 딱 꽂아갖고 줘요. 왜? 또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그럼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 들어요. 그렇게 달달한 맞아요. 음식을 먹으면 맞아요. 확실히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초콜릿인데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저 외국 스케줄 다닐 때 그거를 그렇게 하나씩 줘요. 그러면 알약 먹듯이 왜? 저도 똑같이. 약이에요? 약이에요. 약 대신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이병열님께서 오늘이 아내의 40번째 생일이란 걸 방금 퇴근해서야 알았어요. 어쩐지 아침에 미역국이 있더라니 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죠? 아내가 많이 삐쳤는지 절 쳐다보지도 않는데 쉽게 빨리 해줄 수 있는 요리가 있을까요? 빨리. 아내분이 뭘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생일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일에 맞게끔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삐지셨어. 삐졌는데 생일이야. 근데 해줄 수 있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면을 끓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라면에 네. 마라라. 마라를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죠? 아니 좋아할 수 있어요. 요즘 모든 분들께서 열풍이어가지고 네.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빨리 끓일 수 있으면서 네. 또 근데 미역국이 있잖아요. 그냥 빨리 사과를 하시는 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네. 날짜를 잘못 알았다. 알았다. 정말 날짜를 이 핸드폰이 이상했다. 갑자기 얘가 이상해져가지고 전날로 나온다. 그래서 갑자기 놀랬다. 미안하다. 그리고 지갑에 있는 모든 현금을 꺼내서 봉투에 넣고 카드나 네네. 뭔가를 그래 카드 좋다. 네. 카드 드리세요. 네. 자 한도 없이 큰일 났네. 자 그럼요. 우리 오늘만 목동의 윤식당 시작을 제대로 해볼게요. 네. 미리 받은 사연이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거 보니까 편안해지지 않네요. 자, 1766님이 보내준 사연이에요. 은혜 언니,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백수가 됐어요. 그래도 위기가 기회라고 이번에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좀 즐기면서 재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언니가 30대 초반 여자에게 강추하는 취미생활이 있으시다면 하나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잘 차려 먹어야 기운 나잖아요. 네. 그럴싸한 혼밥 메뉴 추천해 주세요 하셨어요. 30대 초반의 여자 언니는 그때 뭐 좋아하셨어요? 30대 초반이 대체 언제죠? 네, 10년 전에는 저는 까마득한 그땐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는 사실은 네. 조금 더 에너지틱한 것도 좋아하실 때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쵸. 그죠. 뭐 약간 네. 귀찮고 되어 있는 거 뭐 하고 싶지 않고 네네. 조금 더 이렇게 도전해보고 할 수 있는 아직은 패기가 넘칠 때니까 네 맞아요. 무언가 요즘 지점토 같은 걸로 그릇도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점토로 그릇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릇이 꼭 예쁘게 만들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왜냐면 제가 며칠 전 편지샵에서 네. 그런 예쁜 그릇을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네. 근데 진짜 딱 보면 손으로 만진 것 같거든요. 되게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누가 봐도 손으로 만든 것 같아요. 손으로 만들어서 네. 이거 사온 거야? 비싼 거야? 이렇게 자랑도 해주시고. 메이드 인 야 이러면서 그렇게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혼밥 메뉴. 그냥 간단한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생각을 해봤는데 뭐 차돌박이 같은 거 그리고 야채 뭐 버섯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네. 그런 거를 그냥 살짝 볶으세요. 볶은 다음에 거기에 바질 페스토. 네. 집에 있으시면 있어요. 네. 바질 페스토 한 스푼을 네. 넣고 조금 매콤하게 드시고 싶다면 거기다가 그냥 조금 뭐 후추랑 조금 매콤한 그런 시즈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냥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아, 그렇게만? 네. 만약에 조금 더 뭐 특별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파스타 있잖아요. 쇼파스타가 있어요. 아, 짧은 거. 네. 그거를 삶아서 넣으시면 네. 뭐 냉파스타로도 드실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따뜻하게 드실 수도 있고. 어허. 근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거기다 이제 그라나파더나 이렇게 치즈 있어요. 네. 치즈 이렇게 갈아서 얹으시면 꼭 고급 레스토랑에서 온 것 같은. 근데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고. 그게 맛있어요. 저도 꼭 사고 싶었어요. 그 치즈 이름도 몰라가지고 뭘 갈아서 이렇게 넣으면 네. 맛있더라고요. 그 아, 맛이. 주소 보내주시면. 네. 바로 해적 배송으로. 제가 사 먹어야 되는데 자꾸 얻어먹어. 큰일 났습니다. 네. 자, 그럼 은혜 씨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임지수가 부릅니다. Up and Down. 가끔만 무거워도 돼. 난 절대 어디 가지 않을게. It's okay to be up and down. 임지수의 업앤다운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 0982님이요. 와우, 오늘 은혜씨 방송 듣기 너무 잘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예승님이 예쁜 사람이 요리도 잘하시네요. 어딜 가든 사랑받으시겠어요. 어머니 아니시죠? 보통 이제 이런 멘트들은 네. 약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저를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디 가든 사랑을 받는 그 삶을 살아온 약간 연륜에서 느껴지는 멘트.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사랑받으시겠어요. 자, 오늘만 목동의 윤식당 다음 사연 또 만나볼게요. 0277님께서 은혜 누나, 제 여자친구가 알아주는 빵순이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국 빵집 여행을 못 다녀서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곧 있으면 300일이라 여자친구에게 깜짝 선물로 제가 직접 빵을 선물해주고 싶은데요. 누나가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또 300일 선물로 빵 말고 뭘 해주면 좋을까요? 제가 200일도 모르고 지나쳐서 이번엔 진짜 잘해줘야 하거든요. 누나 부탁해요. 일단 부럽고요. 이제 1년이 다 돼가시는데 네. 요리 때문에 헤어지시면 안 되니까 더 이쁨을 받으셔야 되니까 네. 근데 되게 뭔가 확실히 요즘은 그런 어떤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더 요리를 잘하시니까 어떻게 네. 보면 멋진 도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 빵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전하셨는데 실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시면 안 되니까. 네, 처음 하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쉽게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이제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하나는 요즘 믹스 같은 거 잘 나와요. 그래서 쿠키 믹스 같은 거 해서 네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계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실패할 확률이 좀 줄어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쿠키에다가 왜 그림 같은 거 그려서 멘트 같은 거 써도 되고요. 아, 그것도 좋아하겠다. 네, 그래서 뭐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네. 얼굴을 그려 그건 화낼 수도 있겠네요. 아, 암만 생각해도 잘 안 그려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뭔가 글씨를 해서 마음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냉동 크루아상 생지를 팔아요. 네네. 네, 그럼 그거를 약간 조각을 내셔서 네. 송편 빚듯이 동글동글하게 자 보고 계시죠?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네. 살짝 홈을 내는 거예요. 네. 거기에 뭐 그런 초코잼이나 잼 같은 거, 뭐 딸기잼이나 네. 이렇게 좀 넣어서 오븐에 구우면 네. 약간 이렇게 왜
페스트리 같은 쿠키에 안에 딸기찜 들어있는 그런 무슨 파이처럼 파이처럼 오. 그렇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와 맛있겠네요. 그거 한 몇 분 정도 구워야 되나요? 오븐에. 제 생각에는 180도에서 한 15분, 20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네. 잘 봐가면서 네. 노릇노릇 예쁘게 네. 구워질 때 꺼내면 될 텐데 좋을 것 180도에 20도 맞아, 20분 맞아요. 근데 보통 네. 180도에 한 맞아요. 그 모르면 180도 맞아요. 180도 네.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게 빵을 또 예전부터 좋아하셔가지고 아, 빵순이죠. 네, 빵 쪽으로는 제대로 또 알고 계시잖아요. 아, 우리 7418님이요. 이건 요리법 질문은 아니고요. 은혜 씨만의 보양식은 뭔지 궁금해요. 초콜릿 말고요. 아 보양식이요. 근데 저는 제 예전에는 좀 이제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좀 하루에 계속 굶다가 제일 네. 좋아하는 거 하나 먹고 버티고 그랬었어요. 그게 칼로리가 높아도 아. 행복지수가 이제 높아지니까 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이 좀 식은땀 흘린다 하면 네. 그렇게 안 저는 이제 뜨거운 걸 먹으면 좀 붓거든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막 그런 삼계탕을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뭐 너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이스크림 막 먹는다든지 네. 그렇게 그때그때마다의 저의 상태에 맞는 아. 음식을 가장 아까, 좋아하는 음식 아까 라떼처럼 네네. 네. 그래서 그냥 기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저를 네. 좀 더 챙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좋죠 그것도 네. 네 그리고 구지은님께서 곧 이사를 가서 인테리어를 직접 해보고 싶은데요. 은혜 언니가 생각하기에 집안의 분위기를 가장 쉽게 확 바꿀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닥, 벽 약간 그런 게 천장 이런 게 있는데 네. 톤만 좀 맞춰줘도 웬만한 작은 집도 다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바닥을 만약에 뭐 장판을 새로 깔아야 된다. 이사 가실 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작은 집일수록 저는 회색을 추천해드려요. 밝은 회색. 밝은 회색. 그리고 벽은 무조건 흰색으로. 그래서 옆에 막 저희가 이사가 도와드린 적도 되게 많거든요. 막 페인트 같이 칠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냥 문고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을지로 같은 데 가면 문고리만 팔아요. 그 예쁜 문고리들이 팔거든요. 그런 것만 조금 바꿔줘도 집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예쁜 식물 하나만 딱히 갖다 놔도 정말 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와, 네. 굉장한 팁인데요. 와, 저 지금 이거 질문 몰랐는데 아주 술술술 나오죠? 잘했어. 아니, 저는 진짜 집에 식물을 하나 네. 받아가지고 네. 있는데 네. 걔가 요즘 또 시들시들해요. 저희 집만 오면 그렇게 식물들이 시들시들해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시들시들하고요. 네. 햇빛을 적당히 안 비춰줘도 그렇고요. 네. 예쁜 말 많이 해주세요. 아 오늘 가서 많이 해줘야겠네요. 네. 네. 자, 7252님께서 은혜 씨는 라면도 그냥 안 끓여 드실 것 같은데 라면 맛있게 끓이는 비법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은 기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본? 네. 막 거기다가 뭘 한다고 막 많이 넣는 것보다 레시피대로? 네. 그냥 간단하게 딱 빨리 끓여서 빨리 먹는 게 맛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곁들이는 그런 김치가 네. 또 얼마나 맛있고 사각거리고 아, 내 침 나오네요. 그리고 김치. 기분 네. 좋게 이제 좀 더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마라라면을 이제 선보였었는데 정말 맛있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조금 변형.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를 막 변형하는 것보다 네. 변형을 할 거면 제대로 변형을 하고 아, 만약에 아니면 기본으로 기본으로 아우 라면은요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특히 네. 밤늦게 먹으면 더 맛있죠. 아침엔 후회하고 네 우리 또 질문을 하셨네요. 네. 이선아님께서 은혜 씨가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나 영화 있나요? 어, 네 있어요. 근데 다른 방송국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즘 너무 좋아졌어요. 저 나빌레라 오.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저 최근에 봤던 모든 걸 통틀어서 네. 정말 좋아요. 그래요? 네. 저도 아직까지는 좋아요. 다 나온 게 아니라서 아직은 아.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오래간만에 따뜻하고 도전이 되고 오. 영상미부터 와, 나를 돌아보게 되는 좀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 드라마. 네. 그럼 영화는 혹시 또 최근에 본 게 있나요? 저요. 아! 아, 봤는데? 뭐지? 그럼 생각나시면 네, 나중에 얘기할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최은희님께서 어머, 은혜씨 제가 커피 프린스 보고 은혜씨 쇼컷 따라했다가 아주 낭패봤던 기억이 나요. 은혜씨처럼 쇼컷 잘 어울리는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다시 또 그런 스타일 해보실 생각은 있나요? 제가
그때는 어렵고 지금보다도 정말 정말 많은 몸무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였기 때문에 예뻤던 게 아닌가도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풋풋함은 있었지만 맞아요, 사실 그렇게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제가 지금 그때 봐도 제가 왜냐면 처음에 드라마를 시작했을 때와 끝날 때가 달라요. 그래서 그때 공희 오빠께서 저는 왜냐면 피곤하면 진짜 잘 붙거든요. 네. 근데 야 처음엔 약간 남자애 같았는데 살이 이렇게 오르니까 붓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자애 같다는 거예요. 같은 숏 같은데도 선이 여성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초반엔 말랐었어요. 네. 그랬구나. 네. 괜찮아요. 지금도 숏 네. 컷은 자를 생각이 없죠? 아, 여자는 머리만은... 네, 없대요. 네, 은희 씨. 네, 결혼하고 네. 자를게요. 없다고 합니다.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일단 남자를 만나고 나중에. 네. 네, 네 그럼... 자 그럼 광고 들어야 돼가지고 네, 네 광고 듣고 영화 볼게요. 생각하고 올게요. 네네. 감면의 러브나인 오늘의 특별 게스트 유은혜 씨와 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어질 만하면 늘 보내시더라고요. 아 원래는 네. 어제도 그렇고요. 광고 전에 보내드리는데 아 그래요? 아 가라고? 네네. 아직까지 또 계신 거 보니까 오늘 또 너무너무 수다가 재미있었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안 쫓겨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시고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또 청취율 또 정확하게 뭔가 검사하는 그런 시즌이 오면 얼마든지 불러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여러분들 요즘에 좀 집에만 있는 일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러브나인 들으면서 하루를 좀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으로 하울과 제이의 포에스 러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 마지막에 있죠? 러브나잇 하세요. 은혜 씨가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네 오늘도 러브나잇 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